안녕하세요. 바둑 입문 종합 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로 둔 장면입니다. 흑은 축을 이용해 백을 잡아보세요. 이 모양에서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과 이곳에 활로가 있죠. 그러면 1번으로 단수를 치고요. 2번으로 나갔네요. 그러면 활로가 또두 개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은 3번. 자, 백이 4번으로 나왔고요. 자, 그러면 축이 되기 위해서는 이곳과 이곳인데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단수를 치면 네, 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백이 1로 이렇게 두었네요. 그럼 이백세 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럼 어딜까요? 활로는 분명히 두 곳입니다. 그러면 축으로 잡기 위해서는 1번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2번으로 나오게 되면 3번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이백세 점을 축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어딜까요? 이곳과 이곳입니다. 자, 그러나 축으로 잡으러 갈 때는 내돌이 위험한 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축으로 몰아서는 잡을 수가 없고요. 반대편,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면 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102번에 나왔네요. 그러면 3에 다시 두어서 4로 나오면 5로 두어서 이렇게 축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축으로 이두 점을 잡아야 합니다. 이 돌을 잡지 않으면 이흙두 점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활로는 분명히 두 개죠. 그럼 어딘 곳으로 단수를 쳐야 할까요?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이쪽은 좀 불안하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 돌이 단수가 되어서 축이 안될 겁니다. 자, 그럼 이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 방향이 지금은 이 방향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 방향으로 단수를 쳐가면 잡을 수 있겠죠. 단수 2번에 나오면 3번 단수, 4번에 나오면 단수 네, 잡을 수 있죠.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단수를 쳐야 될까요? 이두 점, 이한 점을 다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한 점이 위험하잖아요. 자, 이렇게 축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수를 치고요. 102번에 이으면 다시 3번으로 단수를 치면 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이곳으로 먼저 단수를 해서 이 103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단수, 102번에 나왔네요. 지금도 활로는 두 개입니다. 네, 축은 활로가 계속 두 개가 되어야지만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되겠죠. 4번 나왔네요. 다시 이곳이겠죠? 이곳에 단수를 치면 나오더라도 단수해서 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쪽으로 단수해야 될까요? 이 방향으로 축을 몰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지금 끊겨 있어서 위험하죠? 축 방향이 잘못되어서 반대로 만약에 단수를 치면 좀 위험해지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곤란해지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 만약에 단수를 치면요, 2번에 나갔을 때 3번의 단수, 4번에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흙한 점이 위험해져 버리죠. 흙이 달아나면, 그 다음에는 백이 이렇게 다운쳐서 축으로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향은 어느 쪽으로? 이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쪽 방향이 되어야지만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1번의 단수, 2번에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활로는 두 개입니다. 3번, 4번으로 나갈 때 5번에 다운쳐서 축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이렇게 끊어왔는데요. 네, 102. 자, 이걸 축으로 잡으려면 네, 단수를 이렇게 치면 됩니다. 1번. 네, 102번에 왔네요. 3번 단수. 네, 4번에 달아날 때 5번에 단수를 치면 네, 축으로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백한 점을 잡아야 됩니다. 네, 축이 되는데요. 지금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단수를 해가면 축으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단수. 102번에 달아났네요. 이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1번에 단쳤을 때요. 102번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활로가 두 개인데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4번 단수, 떠단수, 단수 연결돼 버리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3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단수를 쳐야 되냐? 1번에 단수치고 2번에 나갈 때한번더 단수를 쳐서 이 돌을 피해 가야 됩니다. 이 백돌을 피해 가야지만 네, 이 축으로 잡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나가더라도 단수, 나가더라도 단수. 네, 피해 갈수 있죠? 네, 이 8번 오면 단수. 9번 오면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은 잡으러 갈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 돌들을 잘 보고 축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수 네, 나가고 또 다시 단수 4번에 나올 때 5번 단수 6번에 나오면 7번 단수 8번에 나가면 네, 9번으로 단수해서 잡으면 되겠네요. 10번째 문제인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세 점을 축으로 잡아야 합니다. 활로는 분명히 두 군데인데요. 네, 바로 이곳이겠죠?
1번의 단수, 2번에 나오면 3번의 단수 쳐서 축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두 점을 살려오기 위해서는 이두 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축방향이 과연 이곳인가요? 아니면 이곳인가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방향은 이곳입니다. 1번의 단수를 치고 102번에 나오면 3번, 4번에 나올 때 5번으로 단쳐서 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다운치면요. 1번, 2번, 단수,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죠. 네, 이건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100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축방향은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다운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나오면 3번, 4번에 오면 5번으로 이렇게 축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느 방향일까요? 지금도 축방향은 자, 이곳입니다. 이렇게 몰아가면 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방향이 틀려서 이쪽으로 몰게 되면 이 돌이 위험해집니다. 이 돌이 단수가 되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어디라고요? 이곳으로 단수를 치셔야지만 이 102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1번에 단수치고요. 102번에 나왔죠? 다시 단수. 다시 나오면 4번에 다시 5번에 단수. 이제 잡았죠. 이게 바로 축이 되겠습니다. 축은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바둑 배우면서 축만 알아도 굉장히 실력자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축머리도 필요하고요. 네, 또 축을 어떻게 이용하냐도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이 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겠죠? 1번의 단축은 102번에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다시 3번의 단수, 4번에 나왔네요. 이곳에 이 돌이 있으니까 이곳에 5번으로 단치면 잡을 수 있는 축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103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죠? 네, 3점을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축으로 단수. 2번에 나오면 이곳이죠? 예, 네, 바로 이곳에 단수를 쳐야 됩니다. 3번 단수. 4번에 나올 때 5번에 단수를 치면 잡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축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도 이 돌이 있어서 축이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돌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1번의 단수를 치고요. 102번에 나오죠? 네, 그러면 다시 3번의 단수, 4번에 나올 때 5번에 단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두 점을 잡아야 합니다. 축으로, 그죠? 네, 그죠?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렇게 단수. 자, 100이 나오면 또다시 단수에 나가면 단수 쳤어. 이렇게 하면 단수. 자, 나오면 단쳐서 축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둑 입문 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